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솔이라고 하고 시각장애인이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네. 한 번도 뭔가 평소에 유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귀로만 들었을 때잘 모르니까 막연하게 약간 두렵다 해야 되나? 한번 뭔가 스타일링의 변화를 좀 줘보고 싶은데. 일단 모량 자체는 좀 네. 있는 편인데 네. 옆에 비해서 위에가 네. 조금 모량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이 좀 보이고요. 네. 손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울을 보시기가 좀 네.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지면서라던가 그 느낌을, 아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기억해서 아, 약간 손 그래요?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손을 잡고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되겠죠?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사실 너무 해보고 싶은데 늘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네. 그 방법을 이렇게 막 손으로 알려주신다는 분도 없으니까. 눈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용실 갔을 때 네. 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일단 요새 이거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하고 사진을 막 보여주시는데, 제가 알아서 잘라드릴게요 해서 잘랐는데 믿고 자른 거니까 친구들이 괜찮다고 하겠지 네. 하고 이제 약간 기뻐서 신나서 갔는데, 우리 왜 그래? 하면은 변화를 주고 싶은데 못 주겠는. 일단 지금 느낌은 어때요? 머리가 가벼워진 것 같은데. 뼈가 여기가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맞아요. 잡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해보세요. 평소에 하던 대로 위에 머리로. 그쵸? 그 상태에서 여기 아래 머리 있죠? 네. 여기를 먼저 눌러줄 거예요. 여기를 눌러줘야 네. 눌리거든요. 우리 고객님 여기 누르실 필요 없어요. 네. 여기를 위에서 이렇게 나눈 넘겨서.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 귀 부었다 살짝 위에. 근데 이게 누를 때는 네. 너무 세게 할 필요 없고 네. 그냥 살짝만 터치해서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그렇게요.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머리는 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누르시면서 이렇게요? 네. 손바닥 느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예요. 속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요? 네, 그래야 머리가 딱 자국이 남겠죠? 네. 네. 다른 스타일보다는 좀 길이감이 좀 짧아서, 요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파지면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좀 가리는 게 중요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셔야 가능한 거라, 네. 너무 그렇게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원래는 마무리를 딱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지금 보시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느낌만 가져가서 이렇게 끝내는 게 나겠어요. 네.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쁘네. 꽃 감사합니다. 깔끔하다. 만족스러워.